가끔 이런 적 있지 않아? 혼자 사는 방에 누군가 같이 있는 것만 같은 느낌 말이야. 내 방에 누가 있는 것 같아. 계속 찜찜한 일 생기면 도어락을 한번 바꿔봐. 아니, 사건 접수라는 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접수가 가능한 겁니다. 아, 답답하네 진짜. 조준호씨 방 안에 누군가가 있었던 얘기죠. 뻔한데? 김성호 죽이고 조준호씨 피해자인 척하고 있잖아.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? 같은 건물에 계신 분일 것 같아요. 보여주고 싶었나 보죠. 다음은 너야.